김태균 선생님은 김청 씨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이제 배우로서 오랜 기간 지켜온 이제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드신 BNR17이 아마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지속함에 있어서 시너지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BNR17은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배양한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로 20년 동안 17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귀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야, 20년이면 사실 강산도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인데 이거 하나만 연구를 하고 또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확 믿음이 가네요. 네, 정말 믿고 드셔도 되는 게 BNR17은 2018년에 미국에서 열린 영양기능 원료 대회에서 올해 체중 관리상을, 202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올해 프로바이오틱상,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장영실상까지 수상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기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할 때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식단 관리하면서 또 운동하다 보면은 먹는 것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이 화장실 못 가는 게 굉장히 고민인 분들 많거든요.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유산균이니까 이 BNR17이 거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BNR17 같은 경우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서 건강한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8주간 BNR17을 좀 섭취시켜 봤더니 뭐 설사나 복부 통증, 팽창, 잦은 배변 활동과 같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완화된 걸 확인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 개선이 되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네,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만 BNR17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기특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인이라면 사랑하는 게 라면, 밥, 빵, 떡, 뭐 이제 한 자리. 네네. 네. 보통 우리가 먹는 밥,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은 단당류라 그러죠. 바로 흡수되는 거. 분자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체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빠르게 몸에 흡수되면 그만큼 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겠죠. 이때 BNR17은 우리가 섭취한 단당류의 탄수화물을 다당류로 바꿔서 탄수화물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실제한 연구에서 이제 BNR17을 섭취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대변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섭취군의 대변에서 대조군 대비로 5배 많은 다당류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내 지방으로 흡수될 뻔한 단당류를 BNR17이 도와줘서 몸 밖으로 배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몸속에 쌓일 뻔한 내장 지방을 BNR17이 마치 이제 청소기처럼 싹 없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내가 살찐다고 해서 천고아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을을. 이 BNR17을 뭐 탄수화물에 뭐 다당류로 바꿔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한다고 해도 너무 식사량이 늘어나서 그보다 너무 많이 더 많이 먹으면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네, 그래서 뭐 천고마비든 아비든 결국 다 식욕의 문제입니다. 네. 결국 많이 먹느냐가 제일 크겠죠. 근데 BNR17은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에는 이제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 많이 들어보셨던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호르몬 기능도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살이 더 쉽게 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이 렙틴 호르몬을 적절히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 걸 자제하려고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맞아. 이게 사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제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땡긴다라면 정말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약간 메리트가 있네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식욕은 좀 참더라도 이미 사실 우리들의 몸에는 이미 쌓여있는 내장지방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어떻게 하죠?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BNR17이 괜히 이제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지방을 산화하는 유전자를 증가시켜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쥐에게 10주간 BNR17을 섭취시켜본 실험에서 지방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BNR17을 12주간 섭취시켰더니 평균적으로 허리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약 5cm 정도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적인 내장 지방, 또 탄수화물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다이어트에 적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요요죠. 네. 또 빼고 나면 돌아오는 그 요요 현상,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살을 뺐다가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는 장내 미생물 균총이 과거 뚱뚱했던 일종의 비만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죠. 기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요요를 경험한 쥐의 장내 미생물 균청을 정상 체중의 쥐에게 이식하고 살펴봤더니 그 결과 균청을 이식받은 쥐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비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미생물 그렇게 조그만데 머리가 되게 좋나 봐요. 뭐 그렇게 비만까지 다 기억을 하고. 다른 거는 공부를 해도 머리 안 들어가는데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은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만의 기억을 레드 선 하고 딱 잊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비만 기억을 가진 장내 미생물 균총보다 더 똑똑한 선생님이 나타나서 비만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BNR17이 될 수가 있습니다. BNR17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감소시켜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 장내 균총을 마치 이제 리셋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체질에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근본적으로 체질도 조금 바뀌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좋긴 한데 아까 김청 씨가 일단 고지혈증 있고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다 그래서 그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BNR17 이런 고민도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고지혈증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활동을 방해하면서 당뇨 위험까지도 같이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력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미리미리 혈당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BNR17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실험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BNR17을 섭취시켰더니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6주 후에는 포도당 대사 능력을 알아보는 활동성 검사에서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